포항 철길숲 용흥동 구간에는 과거 철도 통행을 관리하던 용흥 건널목이라는 초소가 있습니다. 옛 포항역 철거 후 유일하게 남은 역사 관련 시설인데 무관심 속에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철길숲 교차로 길목에 위치한 용흥 건널목입니다. 한때 철도 통행을 관리하는 초소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볼품없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위로 전단지가 아무렇게나 붙어있고 파손된 가구부터 플라스틱, 박스 등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저게 자기 집이라면 저렇게 해놓고 있을까 아닐 텐데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고 치워주기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뭐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지만 무용지물. 여름이면 버려진 쓰레기로 인한 악취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쓰레기도 저 방치해 있고 건널목도 이거 폐쇄되니까 아주 보기도 흉하고 이랬는데 방치한 이 자체가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빨리 시정해가지고. 더 큰 문제는 쓰레기 투기를 감시할 수단도 없다는 건데 철길숲 내 설치된 16개 CCTV 가운데 해당 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포항시는 우범 지역 하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편의시설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건물이 또 그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남겨둔 채로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국가철도공단이랑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포항역 이전으로 재기능을 상실한 용흥 건널목 초소.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방치된 건물을 변화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